빅머니가 연말을 맞아서 또 특집 코너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FOMC 금리 인상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우리 경제, 또 증시 동향, 또 전망까지 또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고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교수님과의 이제 첫 만남인데 학교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요. 네. 수업도 대부분 다 비대면으로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학기는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네네. 그쵸? 이번 주 초에 기말고사 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력을 보니까 1996년에서 98년 그리고 2003년, 2011년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시는 네. 그런 이력이 있으신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박사를 받은 해가 96년인데요. 네네. 첫 직장이 연준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때는 물론 이제 선임은 아니었고 그냥 이코노미스트로서 네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으로 치면 조사국 모형부와 같은 데서 일을 한 2년 했습니다. 98년까지 네네. 말씀하신 대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거시 경제학 모형으로 이해하는 네, 그러한 시도를 하는 그룹에서 네네. 네, 이제 거시 경제 모형을 한번 구성해보고 네. 그를 가지고 경제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그런 그룹에서 네, 초반에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 네. 아예 그곳에 계셨던 분이라서 네. 뭐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믿고 이제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뭐 늘 그렇지만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이제 미증시를 비롯해서 네. 전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12월 우리 FOMC 네. 그 회의 결과가 일단 앞으로 금리 인상 한 세 차례 단행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부분 네.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배경이라든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당겨졌다는 네. 말씀이 이제 9월에 나왔던 점도표에 비해서 네, 세 달 네, 전에 비해서 훨씬 그렇죠. 앞당겨졌다는 네, 이야기였고요. 네. 또 그렇지만 뭐 시청자 분들처럼 계속 금융시장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 며칠 전에 비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뉴스는 아니었고 네, 네, 오히려 네. 또 이제 안정적이었다 그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은 언제랑 비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월에 비교하면 훨씬 더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9월 같으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이 뭐 없을지 있을지 한 반반 정도라고 네. 한다면 이제 12월 지난주에 나온 점도표에서는 네.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제가 처음에 2년 동안은 모형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한 5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한 5년 가르치다가 네. 다시 이제 연준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에 대해서 또 일을 했고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과연 금리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네, 뭐 좋다는 뜻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겠지만요. 네. 그런 거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일시적일까? 아니면 오래 갈까? 네, 그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도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4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인플레이션이 네.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네, 과연 그것이 70년대에 있던 것처럼 준항구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몇 달만 지나면 없어질 것인가라고 네. 했는데 뭐 파월 의장의 어법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법이 바뀐 거와 있고 또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네. 각 전문가들이 일시적이에 좀 포인트를 두고 네네네.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시적을 짧게 보면 한 달일 수 있고요. 네네. 뭐 한 분기일 그렇죠. 네. 분기일 수 있고 아니면 네. 1년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는 것이고요. 길게 그렇지 봤을 않고 또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은 영원하지만 않으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과의 소통인데요. 네. 그것을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말을 못하는 게 이제 그게 사실 중앙은행 소통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네. 뭐 그렇다는 면에서 이번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네, 삭제하면서 소통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점도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점도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사실 뭐
꽤 중요한가 할 수도 네. 있지만 네. 우리 또 작가 사전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점도표가 뭔지 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네. 뭐 시간이 또 저희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점도표가 그대로 그 금리 인상의 진행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 연준에서 그 당시에 버난케 의장, 이때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연준에서요. 네. 그 버난케 의장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 중앙은행의 소통을 좀 더 하자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기 전망을 좀 내놓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엔 점도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점도표는 이자율이니까요. 그거는 경기 전망은 뭐 당연히 전망이고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이제 이자율은 여기 조금 애매한 게 물론 틀릴 가능성이 많지만 상황이 바뀌지면 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하는 거니까 사실 틀려지고 약속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처음에는 경제 전망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도표를 더 넣으면서 네. 사실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 네. 요 점도표 발을 발표할 때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실 그건 뭐냐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꽤 먼 미래, 7년 내지 10년 이후에 네. 과연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그 예상, 뭐 전망, 뭐 사실 두 개가 조금은 다른데요. 네. 네.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금리 수준이 얼마냐라는 것을 그 전체가 다 있으면 19명인데 지금 아마 한 자리가 공석에서 18명이 네, 네. 그 점을 찍어서 네. 네. 그래서 점이 18개가 나와 있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점도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 한 어느 미국 유력지의 기자분께서는 네. 연준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그렇군요. 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그 마지막 질문 주신 과연 이게 얼마나 약속이냐와 그렇죠. 관련돼서 네, 네, 네. 비록 연준이 정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뀐다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이 정한다는 데에 더 방점을 찍고 약속으로 이해하고 싶은 네, 네. 것이 많은데 그게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점도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마다 금융시장의 이 중앙은행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한 차이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상 얘기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 잡기 위한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인데 인플레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얘기 나오니까 나쁜 건가 이런 생각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현재 인플레이션의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속도에 이제 문제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속도를 연준 의장들이 보는 것과 같은 스탠스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은 것 자체보다도 얼마나 오래 가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일시적이냐 아니냐는 네, 것이 가장 네, 중요한 네.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가장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썸머스와 뭐 파월 혹은 네, 크루그만 네, 사이에 네. 있었던 일시적이지 않냐. 근데 썸머스의 견해를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혹은 지금 현재 세대가 보지 못한 인플레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네. 하면서 70년대를 예를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70년대 말부터 폴 볼커 이후에 인플레가 계속 내려오는 과정이 얼마 전까지 네. 한 40년간의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라고 본다면 과연 거기서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뒤집히다가 많은 거냐. 그러면 네.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점차 연구화되면 예, 그때는 소위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제 네. 안 들어간다. 나와버리면.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수년 동안은 너무 인플레가 낮아서 문제였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인데요. 그런 걱정에 조금 동의해서 네. 네, 연준도 일시적이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점점 더 이제 조금은 더 빨리 올린다.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라는 방식으로 네, 네. 소통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변동성 이것 때문에 증시에서 이제 악재로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결국은 우리 신흥국을 포함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그렇죠.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된 측면도 좀 증시에는 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선반영된 거는 충분히 네. 있고요. 또 그렇지만 막상 미국 혹은 기축통화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몇몇 신흥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금융시장의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가 되지 않으려는 각 신흥국들의 노력이 네.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국도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 이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네. 있는 거고요. 사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네. 또 조이면 경기 위축. 네. 이 고민 속에서 그래도 한은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년 1월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화 될 것을 보시는지. 네.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14일인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다음번에 한국은행 네. 금리 결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저금리 혹은 그 이후에 미국, 한국의 테이퍼링, 한국의 금리 인상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코로나 네, 상황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말연시 방역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도 뭐 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준에 있는 과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네. 내가 이게 경제학자인지 보건학자인지 모르겠다. 각 나라를 맡은 네. 이코노미스트는 그 나라 경제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코로나 상황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는가라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가장 두려워하는 또 사람들은 비투족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연초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장에 올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끌, 비투 이게 난무할 정도로 사실 과열 양상이었는데 이제 시장은 변동성 국면을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자산 축소, 뭐 위기 이런 분들 속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자산 버블이라는 얘기 나오는 네. 이런 게 네. 너무 과도한 우려인지는 좀 네.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자산 버블이면 과거에 그린스펜이 네, 그 비이성적인 과열 얘기할 때부터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이건 네, 제 생각에 네. 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블인지 아니든 터져봐야만 한다. 안 터지면 버블이 아닌 것이고요. 네, 네. 그 말이 뭐 맞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네. 결국은 금리를 통해서 국가가 혹은 중앙은행이 현재와 미래 간의 자산 배분을 막 움직이고 땡겼을까 네. 밀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에 따라가게 마련인 것이고요. 네. 거기에 너무 안 따라가도 그럼 작동이 안 해서 문제지만 너무 많이 따라가면 이런 버블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뭐 미국 경제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자산 버블에 대한 네, 이야기는 네. 네. 한국은 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신흥국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성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심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좀 질문 드릴 것들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네.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내 증시 영향이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가 좀 사실 관심 네. 대목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고된 충격은 충격이 아니라는 말처럼 네, 네. 지금 그렇게 종료로 가고 있는 것도 이미 양국 중앙은행 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코로나나 다른 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상존하고 네. 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수합 종료에 따른 그런 문제는 생길 위험성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022년 내년을 이제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참 쉽지 않았던 뭐 그 와중에도 근데 수출 지표들을 보면 좀 선방을 한 것도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 또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좀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사실 코로나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수출,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네네.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모든 이게 저 여기서 이제 섹터별로 다 분석하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결국은 모든 게 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거에 따라 움직임이 워낙 크게 큰 방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경제
에 대한 예상도 결국은 코로나로 관련되고 그러면서 뭐 코로나가 우리 미치는 당장의 영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이나 그런 식의 그 간접적인 파고 추가 파고를 막는 그런 면에서 그 경제 정책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추가 파고를 잘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뭐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전체로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 아주 잘 대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학자 모시고 코로나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둔화되는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기회를 뭐 넘어서서 회복돼서 또 호황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